NET 어프로스 PSGO.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브이앱하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한데. 여러분 잘 지냈나요? 어제 선우 형 브이앱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잘 지내고 있다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하고요. 굉장히 건강하고요. 원래는 안에 면티만 입고 있는데 그래도 브이앱이니까 누나의 후드 집업을 빌려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보고 싶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10일간 제 격리시설 있는데 엔진분들 진짜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갖고 계속 막 위버스 계속 보고 그랬어요. 넷플릭스도 진짜 많이 봤다. 제가 원래 드라마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진짜 넷플릭스 본 건 그때가 처음. 아, 나 이거 바지 잠옷 진짜 완전 리얼 집 생활이에요 지금. 넷플릭스로 뭐 봤더라? 요즘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왔던데요? 아, 근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뭐였지? 아, 나 극한직업. 극한직업도 보고. 청년경찰도 보고. 아, 그거 뭐였지? 네, 오늘의 연애. 그것도 보고. 근데 진짜 격리하는 동안에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괜찮네요. 아, 괜찮습니다. 좀 너무 가깝나? 브이앱 TV로 보는 중?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굴?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저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카톡이 왔어요, 형들한테. 아, 맞다. 요즘
그거던데? 되게 DP? 그거 엄청 유명하던데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근데 진짜 몰입감이 진짜 대박. 약간 그 후기 중에 막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본 것 중에선 그게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도 되게 있던데 또 추천해주세요. 넷플릭스 추천. 드라마 약간 그런 겁니다. 재밌는 거. 약간 좀 내릴까 이렇게? 저기는 마음이 간식. 이거 많이 시끄러워요? 선풍기? 꺼야. 많이 시끄럽네. 여기는 누나 방입니다. 누나가 저 V앱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방을 양보해줬어요. 소리가 안 난다고요? 엥? 소리가 안 나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소리가 안 난다. 나네? 나는데요? 너무 잘 나는데? 아이고 민망해라. 잠깐 소리 나잖아요. 뭐야 왜 계속 나와? 나는 걸로. 너 때문에 한국어로 배우고 있어, 정원아. 진짜요? 한국어 어때요?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 화이팅. 마음이 합방해주세요. 마음이 데려올까요? 마음이 데려와요? 마음이를 원하신다면 채팅방에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당근. 그럼 마음이 데려올게요. 아마 지금 간식 먹고 있을 텐데. 데리고 가요, 마음이?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은. 오케이, 마음이 들어올게요. 잠깐만요. 아이고! 입니다. 물 먹었나? 입이 촉촉한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오늘 간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약간 밥을 안 먹긴 하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줬어요. 아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일로. 아이고. 간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늘 이거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마음씨? 살 많이 쪘어요, 마음이. 앞에 보세요. 약간, 껌, 이렇게 말하면 되게 고이 갸웃대는데. 마마. 껌? 껌? 껌 먹을까? 아이고. 마음이 몇 살이냐고요? 마음이는 9개월 됐습니다. 아직 한 살도 안 됐어요. 완전 애기입니다. 아, 아닌가? 한 청소년쯤 됐나? 그 정도면은? 잠시만요, 이게. 강아지 나이. 봐야겠다. 오, 뭐야. 노래가 뭔가 다르게 나오네. 오, 신기하다. 감미롭네. 형, 뭐 하고 있어요? 저 브이앱 하는데 잠깐 목소리 출연할래요? 오케이. 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이크 형밥 먹고 있대요. 그 뭐지? 뭐 먹어요? 약간 칼국수 이런 거 먹고 있어요. 약간 얼큰한 칼국수. 얼큰 칼국수? 그 마음이 나왔던데? 맞아요. 다 보고 있구만. 아, 당연하지. 예, 역시. 와. 보고 싶을게요. 내일 형 브이앱 키는 거예요? 내일? 네. 그럴까? 오. 한번 생각해 볼게. 오.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가 한번 그때 통화해 줄게요. 아, 오케이. 아, 형 레일라 나오면 되겠다. 그니까. 오. 오케이. 브이앱 잘하고, 네. 난밥 먹으러 갈게요. 바이바이. 빠이. 아, 번호 못 봤어요? 아,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희승이 형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벌써 1시간 넘었네. 아무튼 엔진분들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사실 약간 저 건강하다, 괜찮다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브이앱을 켰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킬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엔진분들도 식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식사하시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는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볼게요. 지금 찍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이제 저 이렇게 라이브로 봤으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보기 전까지 저 이렇게 보시기 전까지 그래도 걱정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안 아플게요.
안녕. 맞죠 하세요 여러분.